네, 이상루의 새빨간 투자 함께 하시죠. MTN엔트 이상루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루입니다. 저희 앞서 남북경협지 얘기했는데요. 이상루 전문가님도 신원이라는 종목을 얘기한 바 있었잖아요. 그게 지금 30% 수익이 좀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또 새롭게 보고 있는 종목도 있나 궁금하고요. 신원은 이제 차익 실현을 해야 됩니까? 많이들 이상루 전문가께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뭐, 일단, 신원을 제가 이제 숨어있는 대북주 해서 예, 우리가 이제 그랬었죠. 금요일날, 예, 숨어있는 대북주. 특집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사실 이 신원은, 우리가 1차, 그러니까 개성공단에서 입주를 가장 먼저 한 1호 기업이 바로 신원입니다. 그만큼 이제 신원이 그에 따른 이제 상징성을 조금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이제 막고 빠지는 그런 그림인데, 뭐, 결국에는 이대로 뭐 꺼지진 않겠죠. 다만, 다시 한번더 반등 자체가 이루어진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그때 타이밍에 접근하신 전략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난 다음에 오르더라도, 그것은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부터는 차익 매물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릴 때, 그 타이밍을 보고 접근하신 전략이 가장 유효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 지난주 금요일날 방송이면 여기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시세가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지금은 조금 미련한 짓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대북주 안에서도 조금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준비한 종목군이 대북주입니다. 그래서 그거 좀 이따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뭐 본격적으로 제가 오늘 시장 잠깐 말씀드리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금의 분위기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코스피 한번 같이 보시면, 현재 뭐 제가 항상 이제 강조를 했던 포인트가 이제 2,100 포인트였는데 그 포인트가 올라왔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뭐랄까요? 여기에서 곧장 넘어간다. 뭐 그런 거보다는 여기에서 한번 이쁘게 차트를 한번 그려볼 것 같아요. 그래서 세력 입장에서 조금 이쁘게 그릴 수 있는 과정이 될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는 우리가 브렉시트 관련해서에 대한 일종의 뭐랄까요? 한 발에 대한 갑작스러운 뭐 하락. 또는 뭐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브렉시트 관련해서 지금 회의, 긴급 회의를 열었다고 하죠. 그런 부분을 본다면 여전히 불확실성 자체는 존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지금 어느 정도의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올라오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올라오고 있는 과정에서 너무 쉽게 가고 있다라는 부분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번에 눌림권역은 가능한데 그 눌림이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우상방으로 그냥 이렇게 보면서 추격 매수 막 들어가시는 전략보다는 여기서 한번 쉬었다가 한번 종목권들 같은 경우에 단기 고점 형성돼 있으면 한 번씩 끊어주는 그런 전략이 저는 좀더 맞지 않나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권을 말씀드리기 앞서가지고 일단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시노펙스도 우리 AS를 했었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또 급등 양상을 좀 보였거든요. 한7% 가까이 올랐는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연달아서 AS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종목군을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이라는 것을 좀더 감안을 하시면서 이번 연도는 지금 적자 아니거든요. 그 재무제표도 다시 한번 더 꼼꼼하게 확인하시면서 이 기업에 대해서 안에 본질적인 부분을 좀더 집중하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두 가지 종목을 해야 되는데 빨리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한 종목이 준비를 해놨는데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자 한미글로벌 먼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건설종합관리 CM 전문업체 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CM이라는 것이 이제 건설전문종합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업이 주가가 한번 같이 보시면 항상 이제 잠잠하던 부분이었어요. 잠잠하게 흘러가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가 한번 크게 올랐던 것이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2018년도 9월 달에 크게 올랐습니다. 자, 여기에 급등했던 이유 중에 여기에 가장 첫 번째 이 급등을 보이면서 거래량이 크게 터졌던 것이 바로 미국에 있는 이런 건설업 투자업체와 함께 북한에 대한 투자를 할 용의가 있다라는 뜻을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업체가 미국에 있는 업체가 한미 글로벌에 뭐랄까 이제 같이 해보자라고 연락이 왔답니다. 그래서 이 한미 글로벌이 긍정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 자체가 한번 이슈가 되면서 크게 급등 양상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한미 글로벌을 조금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것이
자회사가 12개가 있는데요. 그 자회사들이 미국 안에서, 미국에서 활동하는 자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다면 우리가 이제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북한의 대북에 대한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이 종목권이 상당히 잠잠했어요. 이 이슈가 나오고 난 다음에 오히려 주가는 8,000원대까지 약 60%, 40% 가까이 지금 하락을 하고 지금 다시 한번 올라왔거든요. 이런 분위기를 본다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더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남겨두고 있다고 판단하고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인 관점으로 이 주가를 바라볼 때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대북주들, 뭐 남북동력 관련된 종목군들이 개성공단 관련부터 시작해서 많은 종목군들이 지금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도 아직까지는 적게 오른 종목. 그래서 그 안에서도 한미글로벌 이런 종목군들 실적도 상당히 탄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한다면 지금 위치는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위치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고점 포지 종목이 상하 프론테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 프론테크는 이 종목을 뭐 한 두세 번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한 30% 정도 올랐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얘가 올랐고, 뭐, 오른 것은 오른 거고, 그걸 떠나가지고, 뭐, 여기에서 더 넘어가가지고, 아, 여러분 50% 났어요. 수익 났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차라리 지금 자리에서 저는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안 사신 분들 이 상하 프론테크로 한번 수익 내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매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규 매수로 다시 한번 더 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에 지금 신규 매수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하단에 있는 손절가를 조금 잡아드리면 하단에 이 14,800원까지 조금 열어놓으셔야 되고 그 부분은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지금 이 상하 프론테크를 왜 중점적으로 봐야 되느냐. 자, 결국에는 지금 다시 한번 더 17일, 18일 날 정부에서 수소경제 포럼에 대한 부분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부분 자체가 다시 한번 이슈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상하 프론테크를 얘기하면서 2차전지 이것이 캐시카우라면 한 가지 더 플러스로 되는 게 이제 수소차라고 했거든요. 지금 수소차 안에서도 어떤 부분을 개발하고 있냐면 바로 버스에 대한 부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수소차가 실질적으로 가시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승용차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실질 뭐랄까요 이제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정부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전폭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론 지금 이것이 개발 단계이긴 하지만 그에 따른 기대감 그리고 꿈을 먹고 사는 것이 바로 주식이라고 판단한다면 지금의 상하 프론테크는 글쎄요 저는 무조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저는 뭐 17,600원, 18,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고 지금 자리에서라도 한번 다시 한번 더 공략을 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 보유를 하고 계시면서 수익을 30% 이상 보신 분들은 상관이 없으시지만 지금 자리에서 공략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 하단에 있는 손절가도 꼭 유념하시면서 지금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하 프론테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한미 글로벌 이 두가 종목 좀 더 집중해서 오늘 시장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최근에 남북경협주에 대한 기대감이 크잖아요. 우리가 숨은 경협주에서 신원을 소개해드렸는데 그 신원이 30%가량 수익이 났고요. 오늘 관심도 이쪽입니다. 뭐 유신이나 앞서 뭐 저희 유튜브에서는 도화 엔지니어링 이 부분도 계속 얘기하고 계시네요. 이건들 감사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요. 이상우 전문가께서는 역시 주식시장은 꿈을 먹고 산다. 오늘 이 꿈에 두 종목은 한미글로벌과 상하프론테크였습니다. 이 실시간 관심주 여러분들 유의 깊게 봐주세요. 이상루의 새빨간 투자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